아, 근데 이거 AI가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아이씨, 내 앞에서. 야, 순식간에 세 명이. 뭐야? 직관했네. 와, 야, 개재밌네. 미쳤다, 미쳤어.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후즈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 신작 숨바꼭질 게임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칙앤하이든가? 하이드앤칙이냐? 하이드 어, 아, 하이드앤칙이라는 수많은 AI들 중에서 진짜 유저들을 찾아가지고 잡아내는 그런 형식의 게임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이제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정식 출시가 된 거고 10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풀동부 전 직원들을 다 불러서 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드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가장 기본 모드인 다들 어디 있어? 인공지능 캐릭터들 사이에서 이제 실제 플레이어를 잡아내는 그런 형식의 게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간단 설명. 수많은 AI들 사이에서 풀동부를 찾아 채팅을 날려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게임. 맵 구석구석에 놓여있는 아이템을 활용해 좀 더 전략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실수로 AI를 차버리면 큰 페널티가 부여되니 신중하게 차도록. 차는 게 뭐냐? 야, 이씨. RT. 야, 나. 근데 이거 RT가 뭐야? RT가 웃기네. 아니 이거 발로 차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왜 다들 나 빼고 놀아요? 이거 아이템을 먹으니까 보여. 찜찜님 위치가 보였어. 아 그래? 아, 네. 아이템 어디 있어? 아, 대박 차더라. 어이 무서워. 얘 약간 이상한데? 얘들아 참고로 이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플레이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어. 아 맞다. 그러네. 자기장이 온. 어 자기장이 온다. 어 뭐야? 어제 배그 됐어. 나무는 통과하는데 화덕은 맞네. 통과를 못해. 물 이러지 말았다. 아, 화나네 진짜. 아 무서워. 사장님 다리를 건너고 계시네요. 헤드를 한번. 네. 무서워. 무서워. 누구야? 누구냐고. 누구야? 여기 오지 마. 이제 한 명 누구 남은 거야? 사장님이랑 고로케 씨요. 어, 얘 점점 줄어든다 이거. 어. 이게 AI를 하이든. 와! 아, 아, 눈치 챘는데. AI를 치면은 굉장한 페널티를 받아요. AI 잡아보신 분. 아요. 어떻던가요? 싹 빌던데요? 어. 이런 거 쫓아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되게 오랜 시간을 빌어야 돼요. 화면도 고정돼서. 자, 제가 손수 그 AI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뭐야? 뭐야? 아니 저 죽임! 아니 미친! 바로 앞에 있었어? 아니 상상되자마자 손! 어디서 개웃기네. 아니 아 사장님! 아 미안. 아 나 진짜 몰랐지. 아 화난다. 어떻게 알았대? 김서버 나 태어나자마자 사장님한테 싸대기 맞았어. 나 그러고 1초 뒤에 김희민 같은 제트킹 맞았어. 아 하여튼간 하여튼간 두 사람이 제일 문제야. 맞아. 어떻게 알았지? 아, 일단 유령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먹은 김에 아무나 한 명 차봐야겠다 싶어서 냅다 달려가서 찾더니 김소봉이었어. 아 그거 유령 먹은 상태에서 때리면 풀려요? 네, 네. 바로 풀리더라고요. 어... 아 누구지? 왜 이렇게 다들 간만 보고 있어? 찜찜킹 막 죽었어. 잡았다! 튀어! 그렇게 달려가서 그냥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욕하지 말고. 와. 오. 순식간에 두 명 남았어요. 역시 막타 윤뱅지. 헤드로 클릭. 오. 뭐야? 와 잡았어. 복다우스. 오른쪽 테. 복다님도 되게 조용한 살인 맛이네. 사실은 지금 말을 좀 해요. 지금 새벽이라 말 못 한댔어요. 아. 아이템을 먹었어요. 흐하하하라고 했어. 귀여워. 귀여워. 우리 곰다님도. 암살자였구만. 귀여워. 아, 스페야. 뭐야, 짜증나. 연습 게임은 이까지만 하고 그러면 인센티브 걸고 한번 해볼까? 오, 맵이 다르다 아! 이번에. 아씨, 어떻게 알았노? 유팽치 났어. 아 미안. 죽었어. 아, 예, 이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야? 안 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려고 했던 유령을 먹어서.
도망쳐. 나 이제 나갔는데. 얘 수상해. 어 아니네. 여기 다 죽었네. 아 근데 이거 AI가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나 되게 티날 줄 알았는데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아이씨 내 앞에서. 야 순식간에 세 명이 직급 됐네. 와 개 재밌네. 미쳤다 미쳤어. 아니 왜 이렇게 다 같이 같이 있었어? 웃기네. 나이스. 아 인센티브 마거전 성공. 자 이번에는 새로운 모드 상대팀을 찾아라. 지금 짝수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밸런스가 안 맞기는 한데 그냥 해보자. 간단 설명. 이번에는 팀전으로 진행되며 잡혀도 죽지 않고 묶인 상태가 된다. 상대팀 몰래 묶여있는 우리 팀을 구하고 상대팀을 모두 잡으면 승리. 쓰러진 아군 구할 수 있는 건가? 어 이거 우리 팀인가? 아 여기 어떻게 나가 이거? 얘인가? 아니네. 아 여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게 지하철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네. 지동이 떨린다. 어! 잡았어. 한 놈 잡았어. 아 뭐야 귀여워. 묶이니까 저렇게 움직여. 구하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냐. 어디서 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상하. 어디서 싸우는지를 모르겠어. 아! 내 바로 앞에서 있어가지고. 안돼. 풀어주세요. 날라다니 그리는 거 개웃기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야 곱다 개잘해.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알아요? 우리 4대5로 이겼어요. 한판 더 해보자. 미안합니다. 이거 뭔가 NPC한테 말 거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페이크로 AI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 안돼. 아! 난리났어. 지금 난리 났는데? 우리끼리 이로 갈가서 못 풀어주냐 이거? 아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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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갑시다. 저거예요. 뭘 동시에 와 미친! 나 못 왔어. 아 구경해야 된다고 빨리. 아이고. 아, 나이스. 다른 것도 해봅시다. 경찰과 도둑. 오 이것도 재밌어 보인다. 간단 설명. 핫팀이 경찰과 도둑이 되어 싸우게 된다. 도둑은 맥곳곳에 놓여있는 보석을 훔치고 경찰은 그런 도둑을 찾아내서 핵토파 스파이킥을 날리면 된다. 도둑들은 잡힌 도둑들을 풀어주며 일정 수의 보석을 훔치면 승리. 경찰은 제한 시간 내에 도둑을 모두 잡으면 승리. 당신은 경찰입니다. 숨어있는 도둑들을 잡으세요. 내가 보물을 계속 지켜야 되나봐. 어 저 미친놈! 야! 야! 아니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냅다 걷어차였어. 보물 노리면 아~ 다 뒤지는 거 알겠어? 아 나는 어차피 들켜도 상관이 없으니까 막 미친 듯이 뛰어댕겨야겠네. 생긴 게 경찰이에요 그냥. 너지! 윤뺑지! 딱 걸렸어. 보석을 가져가요? 네, 모르겠어. 보석을 가져가요. 어? 하!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미니게임이 있는데 야 너! 이 도망갈 거. 아이씨. 아 무서워. 아 야 바쁘다. 하트 왜 없어졌지? 쟤 어디가? 하트 열심히. 아 계속 아니, 이어가는 거 아닌데? 되게 웃기네. 나 아니지? 풀어줘. 나 풀어줘. 나 엉덩이 갈릴 것 같아. 엉덩이 개 뜨겁겠다 진짜. 어 도둑들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괜찮아 보상만 아. 안 훔치면 돼. 여기 멀어... 새벽이 있어요. 경찰한테 좀 멀어져 봐. 사장님 어딨어? 너 일로 와! 하! 앞에 사장님이 다 쳐차고 있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열어? 우리는 언제 보석을 훔칠 수 있는 거야? 이놈! 보석을 또 어떻게 훔쳐야 되는 거야? 어이! 어이! 아 무서워! 와! 야! 와! 와! 아 경찰이 묘하게 빠르네. 아싸! 어 경찰이 조금 더 빨라. 킹 찼다. 하! 아, 다 잡혔어. 아, 아니 진짜 잘한다. 나도 도둑 한번 해볼래. 내 훔치어서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냥 들고만 있으면 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레이저가 닿지 않을 때 A를 눌러서 가져가면 됩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흔들리고 있는 보물상자가 레이저가 안 닿을 때 A키를 누르면 네. 되네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알려줘야지 처음부터 딱 하면 전혀 파악하기가 힘든데? 뭐 마우스로 그리고 하면은 잡힌 애들은 좀 구석으로 숨어. 아!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치세요? 나 아무 짓도 안 한 사람도 치고 있어요. 쓰레기 경찰. 나는 경찰이다. 살려줘. 밸런스가 확실히 안 맞긴 하네. 밸런스 조정은 정말 많은 요소들로 할 수 있으니까 나 좀 살려줘. 소범아! 지금 그 보석이 그 눈에 들어오냐? 네. 그렇구나. 됐어. 아니 왜 말했어? 아이고 멍청아! 뭐가 왜 말했냐고!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아우 진짜 아우 속상해 아우! 우리 일단 안 보이는 구석으로 숨자. 오리 꾀꾀! 고양이 지금이야 남은 도둑! 보석을 훔칠 때! 우리 지금 모여가지고 계속 감시만 하고 있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 엉덩이 괜찮고? 뭐해 다들? 다들 뭐해? 구석에 숨어서 구조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오지 마세요. 숨어야겠어. 뭐지? 아, 아 누가 먹었냐? 누가 먹었냐? 누가 먹었냐? 어? 누가 먹었냐? 뭐야? 나 풀렸어. 아 정말 크라시. 아니 이거. 아 졌다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와 다 먹었다. 이겼노. 오케이. 야 이거 고로케가 하드캐리했어. 아니 근데 도둑 뭉겨 있는 거 푸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가까이 가서 틱 누르면 바로 풀려? 하트 먹으면은... 네 맞습니다. 아 풀리기는 되게 쉽게 풀리나 보네. 네 이제 풀리는데 시간이 잠깐 걸려요. 그리고 아. 시간 다 지날 때까지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되고 아. 그리고 저걸 잘 이용해야 돼요. 아이템 진짜 제가 새벽시 바로 코앞에서 텔레포트 아이템 먹고 사라져. 네, 텔레포트만 두 번 정도 탄 것 같거든요. 와 어 그렇구나. 쩐다. 다른 모드도 해보자. 폭탄 돌리기. 개꿀잼 탱탱볼. 개꿀잼 탱탱볼. 폭탄 보이나 보네. 되게 유행어 됐다. 간단 설명. 게임 시작 후 무작위 3명에게 폭탄이 심겨진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다른 사람을 찾아 제트픽을 날려 폭탄을 넘겨주고 이 짓을 폭탄이 터질 때까지 무한 반복하면 된다. 꼭 살아남기를 바라면 굴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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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탄이 세 개?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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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폭탄 있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폭탄 있는데요? 아! 곧 터질 것 같거든요? 한! 됐다. 넘겨졌다. 수고. 나한테 오지 마. 아무나 차면 될 거.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에? 아 이게 아 폭탄이 넘어지면서 화면이 까매지고 애들이 다시 사라지는 시간이 생기는. 와! 아 엄마 엄마! 아 나한테 오지 마! 떨어져. 아이씨 넘겨주자마자 넘겨줬어. 멀리, 제발요 제발요. 어디 갔어?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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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멀리, 어디 갔어 이 스바라시? 숨어. 아니 아 이상한 민간인을 때렸어. 아니 왜? 아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름이 뜨는구나. 오지 마! 신나네. 얘들아 다 어딨니? 얘들아! 안돼! 어쩌면 안돼! 제발! 제발! 왜 들고 있는데? 아, 오 터질수록 늦었다. 오 또 터졌어. 근데 폭탄 하나 남아있지 뭐지? 누가 갖고 있는겨. 왜 안 터지고? 아 그거 시간 남은 거지. 아니 폭탄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가 있어? 왜 안 터져? 아니면 버그인가? 아무도 안 들고 있는 듯? 진짜 버그인가 봐. 이 미드로 모여봐. 지금 나 뛰고 있는 게 나야. 어 네 보여요. 나도 뛰어. 아! 뭐야? 어? 뭐야? 폭탄이 넘어왔는데? 아 나 내가 갖고 있었나 봐. 아 버그였나 보다. 아니 어쩐지 내가 이름이 계속 보이더라. 어쩐지. 얘 아닌가? 아니네? 이상하네. 어 맞네? 아. 어 왜 튀어? 어 뭐야? 어 노호가 나갔어. 노호님 삐졌어? 말도 없는 거 보니까 그래, 아예 튕겼나 본데? 언제 터져? 뭐지? 왜 차? 계속 차? 계속 차? 같은 사람 계속 차는 거야? 계속 몇 번 했지? 어 터졌다. 너지? 어? 죄송합니다. 노 또 튕겼어. 어 노 갑자기 아이고. 진짜 이상하네. 아이씨 아 늦었어. 늦었어. 왜 이렇게 귀엽게 얘기해? 아, 안녕. 아,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대놓고 걸어놨는데. 대놓고라니. 너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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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 안돼. 새벽 씨 의외로 네? 양갈래 머리가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아! 어떻게 알았어? 이거 이 캐릭터가 저밖에 없어요 지금. 아 그러네. 그래서 순간 움찔했어. 아 씨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미션이 들어왔어요. 새벽에게 제트킥 날리기. 왜 뒤졌어. 나야? 아까 맞았잖아. 아까 생성되자마자 맞았다고 심지어. 제가 AI 차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트킥! 사망. 다들 말 없어졌어. 원래 이럴 때 조용해야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 연기 연기. 아 미친. 와 윤뱅지 쩐다. 둘 다 인사를 해가지고 누가 한지. 어 뭐야? 일단 나 다 차는 중. 헤야! 아 러브샷이라니! 와! 어쨌든 러브샷 제가 재밌구나.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게 제트킥을 날렸어요! 그래도 러브샷 날렸으니까 괜찮다. 우리 찜찜이랑 아, 누구 살았냐? 인사하는 애가. 그러면 박창이 맞고 도망했어요. 지금 서로 알아 서로 알아. 도망갔네. 야! 뒤를 잡혀버렸네. 와 찜찜 아니었어. 우리 찜찜이 잘했어요. 어? 맵이 다르다. 이거 아니야? 뭔가? 아 씨. 그렇지. 아! 너무 화가 나요. 그 정도냐고. 너무 화가 나. 아, 이거. 어? 아! 아, 이게 유저는 관통이 되네. AI는 관통이 안 되고 밀리거든요, 제가. 유저여서 갑자기 유령처럼 휙 지나갔어. 야. 아 죄송합니다. 아 저기 죄송해요. 하야. 또. 나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어 진짜. 이 자식. 이거 봐 관통되니까 유저인 거 판별 가능해. AI끼리가 관통. 아 그냥 같은 인종끼리 관통이 되는 거구나. 어 그런 거 같아. 아. 이걸 딱 걸렸네. 아이씨. 뭐야 누구한테 죽었어? 아 곱다님한테 죽었구나 세상에. 곱다님 대박이야.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키밍이 어? 누구 찬 거 보고 유령을 먹고 아니다. 바로 뒤쫓다가 살려줘! 와! 아 곱다 너무 잘해! 어디 누구 없니? 아! 아 이게... 까비. 아 이거 어? 폭탄이구나. 어 뭔지 알았어. 아 잘못 쳤다! 아 잘못 쳤다! 개 같은 거. 아 미안 대화하고 있었구나. 쫄릴 땐 숨어야지. 야 끝까지 안 터지는 거 보소. 아, 뭐 죽는 소리 들렸는데. 달리시는 분들은 다 폭탄 들고 있어서 달리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어, 터졌다. 어, 또 터졌어. 저기요. 오브젝트 투명한 걸 지나게 해주세요. 유령인데 무슨 오브젝트가 걸려? 이게 무슨 유령이야? 이사하다가 죄송합니다. 예. 와 나 처음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아무나 차고 있어 왜? 경찰과 도둑 다시 한번 해볼까? 나도 경찰 한번 해보고 싶네. 이게 우리가 숙련도가 부족해서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임? 뭔가? 아 걸려 버렸구만. 다 걸렸어? 할아버지 노인 공격! 아니 경찰들 왜 이렇게 못 잡아요? 보물 지금 세 개밖에 안 남은 거 안 보이세요? 이건가? 아! 어떻게 알았지? 아니 왜 막 말하자마자 아니 막 일반 시민을 막 패네? 나 훔치지도 않았는데? 손대면 뒤지는 겨 손대면 뒤지는 겨! 아 까비 아 일반 시민 패는 경찰이다 얘들아 빨리 훔쳐 내가 두 개나 먹었다고 보물을 훔쳐 나 좀 살려줘 그리고 이거 얼마 안 걸린데 누가 나 좀 저기요. 누가 나 좀. 야! 누가 나 좀. 어, 보물 하나 남았어. 안 돼. 어떻게 나 구해주는 인간이 한 명도 없냐 이 쓰레기들아. 안 돼. 아, 이게 이긴 했는데 기분이 나빠. 재밌는데? 재밌는데요 이거? 한 번 더 할까요? 밸런스가 맞는 거 같은데 하다 보니까? 나 경찰이다. 뒤졌다 너네. 이게 아이템을 잘 활용하니까 밸런스가 맞는 거 같아. 나 나만 죽이고. 너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안 훔친 척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어, 진짜 안 훔친 거였구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너지! 사기였어, 쉿! 일로와. 아야. 어, 너!
아니네? 이럴 줄 알았어. 아 뭐야 어떻게 알았지? 아 은근슬쩍 일어났는데. 미친.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오 아, 잡았어 대박. 와 이걸 잡네. 와. 어떻게 잡았대? 아니 아까 도둑들 잘했잖아 왜 이렇게 못해? 감염 남은 거 아니야? 됐어. 한 놈 됐어. 야. 무서워. 아닌데 얘 아닌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령 먹고 살린 거 아니에요? 너지. 아 잡았죠. 너냐? 아 뭐야? 야. 아, 나이스! 어디 갔어? 기둥뒤에 숨어가지고 눈치 보는 것 같길래 바로 그냥 차버렸지. 아까 새벽 씨가 하트 먹은 것까지 보고서는 아, 새벽 씨 일어나는 거 기다렸어. 아... 병 너머에서. 아, 대박. 변태야, 기다리고 있어. 어머, 원래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자, 이까지만 하자. 어, 이거 즐길 만큼 즐긴 것 같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패치가 되고 새로운 모드도 추가가 되면은 그때 다시 가지고 오는 걸로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